그럼 지금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 하고 있죠.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 포스트 엑스체인지 그라운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류가 아직 생각도 남아있고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쵸. 계속할 분야는 아니다. 20년만 했으면 누군가한테 그 기회를 주는 거는 좋은데, 요 정도 하고, 원래 그 학위, 박사학위 공부한 것도 재난안전이었고, 좀 가치 있는 일도 될수 있다 해서 이 부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포스텍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들어갔죠. 그 전에 지난해 8월부터 포항시에서 만든 문화재단에서 문화재생 기획과를 모집하더라고요. 그 지원했더니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합격 시켜준 이유가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이제 제안서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매치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재난안전으로 해서 뭔가 하라고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포항에서 지금 지난해 8, 9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마침 문화재생기획가들 중에서 한 다섯 분이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고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깃발을 잡기로 했고, 그래서 만들면 포항시에서 처음에는 유치원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4년,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 의식을, 교육이나 훈련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는 걸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져서, 포항에서, 잘 운영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해서 이제 퇴직이 3개월 남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퇴직을 앞두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퇴직을 이제 직장 생활 마무리 지으면서 이 책을 쓰신 거잖아요. 퇴직을 앞두고 좀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혹시 이러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 있죠. 무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경제적인 부분은 좀 덜한 고민을 그쵸. 안 한대요. 안 한데 사실은 가장 급선무가 급한 게 돈 문제 아닐까. 당장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비도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공과금도 있고, 뭐 전화비. 이게 생각보다 그동안 월급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밤잠이 안 오는 거죠. 그죠? 가장 큰게 경제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나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뭐 루틴 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동안은 진짜 가기 싫다고 하지만 직장이라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하고, 퇴근도 하고, 나가서 뭐 술도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 없으니,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취업을 할 거냐, 뭐 전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로망이나 꿈이 있다고 하면,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좀 준비를 하고 나와야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뭘 하려고 하면, 생각대로 안 돼요. 주변 분들은 보통 어때요? 주변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 보면은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되고 안 되고 그냥 퇴직하시나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안전 부문인데, 거기는 대졸 사무직도 있고, 그냥 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생산직으로 도우신 분들도 있는데,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다 취업을 해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관련되는 회사로 연봉 한 3, 4천만 원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하는 부류가 많고, 또 다른, 대졸 사무직이 문제예요.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대졸 사무직이 문제인데요. 이제 뭐 어떤 분이 보니까 유튜브에도 봤는데 이제 시큰 놀아야 된다. 그동안 일하는 당시에 이제 즐겨야 된다 해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맨날 뭐 산을 앞산 뒷산 옆산 가보면 뭐 재밌겠어요. 또 골프도 뭐 일주일에 4, 5일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겹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근데 취업 쉽지 않거든요. 50대 후반 그때 뭐 그렇게 양질의 일이며 자기 몸값 할수 있는 일잘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로망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가는 부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준비가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는데
그때부터 뭐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있는데 대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다 사라졌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그 사람 뭐 하냐고 하는데 어떤 분은 뭐 그냥 손자 손녀 봐주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있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 부류가 많은 것 같아요. 퇴직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경제적인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루틴 한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루틴. 물론 취업을 하면 거기 가면 당연히 뭐 루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년퇴직이든 명퇴해서 그냥 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같으면 또 똑같은 루틴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겠죠. 근데 마지못해 뭐 생활비가 필요하든 그밖에 없으면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루틴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즐거움, 취미생활을 또 마찬가지고 또 루틴이라는 게 뭐 가치 있는 일이거나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같으면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 퇴직하기 전에 전부터 고민을 하든지 만들어 놓고 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갈등이나 저기 우울하고 허망하다 이런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루틴이라는 게 꼭 일은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서를 많이 해서 책을 낸다거나 그렇죠.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제가 하려고 하는 같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그런데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가능하면 퇴직 전에 전부터 그 들어가서 하면서 퇴직하면 대우도 잘 받고 하는 것이 사실은 퇴직 딱 하고 나서 가면 달라져요. 저 사람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온다 이런 자격지심 같은 것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퇴직하기 한 3년, 5년 전부터 그런 활동을 꼭 하기를 권해요. 그럼 퇴직하기 3년 전, 5년 전,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퇴직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도 3년, 5년 전이면은 진짜 나 아직도 한 10년 남았는데 라는 생각할 텐데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포항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봉사활동을 3,000시간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야학을 해가지고 그분은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무슨 야학 활동, 봉사활동이든 저는 3년은 짧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 5년 저도 공부를 한 게 한 7년 전에 이제 학위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받았지만 최소한 한 5년, 7년, 한 10년 전부터 그런 활동을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퇴직하면서 하게 되면 하던 일이잖아요.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큰 충격 없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와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오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가장 그 와이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닌다거나 뭐 밥 세 끼 다 해준다거나 뭐 다 칠해달라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사람이 매일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맞아요. 어딘가 출근을 하든 공원을 가든 나가주는 사람이 최고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나와서 찾으려고 하면 자격지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은 것 같지만 자기한테 맞거나 자기를 오라고 하는 본인을 오라고 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꼭 그런 걸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라. 근데 저도 그랬지만 뭐 지금 내한테 뭐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고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또 깨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활동도 봉사활동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면서 뭐 휴식 주거나 그게 아니고 약간은 그런 단체나 이런 데가 다른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봉사활동 마저도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가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그쵸.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쵸. 작가님 책에서 이제 퇴직을 하기 전에 나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이제 어떤 걸까요? 인생 2막이나 퇴직 후에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몰라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재난안전 뭐 한다고 하지만, 아, 그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소에도 좀 고민도 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 특히 퇴직하는 시점 그때까지도 없다고 하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 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내 생활이 없잖아요. 네. 딱 가게 잡혀있고, 회사에 보면, 룰이 있어가지고, 거기 맞춰 사는 삶이잖아요. 네, 그쵸, 그게 뭐, 20, 30년 이렇게 하다가, 그 사실 끝나고 난 뒤에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아,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그 틀에 맞춰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걸로, 내가 표준이 돼가지고, 세상이 나한테 맞추는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한 예로, 네. 저 책에도 들었지만, 네. 박사과정 같아요. 제가 박사과정을 한 게, 다 우려했죠. 직장 동료들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네. 야, 너 왜 지금 50 넘어가지고 그걸 하냐. 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그쵸. 들고, 그 다음에 힘들다. 네. 그게 뭐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심사과정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진짜 곤욕이에요. 그래서 그걸 왜 하냐. 그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그동안 힘들었으면, 네.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즐기면 살지. 근데 그게 대부분 약간 틀은 아니지만 세상이 보통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야, 그 박사 과정 중에 또 많이 고민했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내가 왜 하지?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가다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니 진짜 하고 싶었냐? 네. 따라가서 뭐 할 거냐? 해봤는데, 그래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네. 내 틀에 맞춰가지고, 그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연봉도 포기하고 그쵸, 예. 생활비도 가고 그죠? 네. 처음으로 이렇게 와이프 얘기하면 당신 뜻대로 한 거다. 그래서 내 자신에 맞춰가지고 세상을 한번 살아본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세상의 틀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세상이든 사회를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퇴직 준비라는 건 결국에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이제 좀 정해져야지만 행복한 퇴직 이후의 삶이 펼쳐지는 거군요. 그럼 예 맞아요. 꼭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여유롭게 네. 뭐 책을 쓴다면 작가 같으면 네. 저기 카페에서. 네. 신문도 보고 책도 쓰고 네. 이런 모습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 자체도 즐거움이 아닌가. 꼭 목적이나 아니면 네. 계획이라든지 네. 그런 목표 지향을 꼭 추구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그 인생 2막은 조금은 좀 여유롭고 네. 좀 자유롭고 여유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퇴직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책을 이제 쓰셨잖아요. 예. 이 직장인 책을 쓴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책 쓰기 왜 하신 거예요?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한번, 저기, 그, 부산에서 컨설팅사, 박사도 따고, 연봉이라고. 연봉 이런 카드 나면, 네, 네. 책도 쓰고 강의도 하라고 했는 그것도 네. 남아있었지만, 네. 아, 책을 쓴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되돌아보는 것도 있고 좀 정리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걸 쓰면서 내가 모르는 모습도 많았고 좀 흐릿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살 그 로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써보니 진짜 구체화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 했는 것도 기억도 되살아났지만 아 정말 그랬었구나 그때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도 얘기하던데 지금부터 뭐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물론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 네. 그 긴 기간 동안 그 외로움이나 이런 걸 좀 달랠 수 있고 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작가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어서 책을 썼고. 책을 썼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게 진작에 제가 벤처 그 사내 벤처를 한다고 20년 동안 네. 할 게 아니고 책을 그렇게 썼었으면 네. 진짜 약간의 재능이 있었는지 몰라도 네. 유명한 작가가 됐던
그렇지 않았을까? 진작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와 관련해가지고, 네. 보니까 저 전승환 작가인가 유튜브에 보니까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책도 4권 쓰고, 네, 그래서 셀러도 네. 나오고 뭐 50만 권이 팔렸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이 한 얘기가 참 와닿았어요. 자기는 뭐 스펙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지방대 출신에다가 뭐, 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네. 책 읽어주는 남자인가 그걸로 네, 시작해서 했는데, 회사 내에서도, 같은 동기 중에서도 이런 재능도 있고, 책 쓴다고 하는데,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꼭 권해주고 싶은 게 직장인들이 혹시 네. 본 영상을 보면 약간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게 특별한 작가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일로 시작해가지고 꼭 책 쓰기를 한번 해봤으면 그럼 전문성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생활이 훨씬 밀도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쓰면서 한 네. 1년 정도 했었지만 사실은 욕심인지 몰라도 제가 직장 근무를 하면서 썼으면 네. 이보다 더 짧은 시간에 내에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더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도 책 쓰는 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전문 작가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시간만 내면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전문 작가분의 좀 지도도 도움도 받아가면서 이런 작업을 꼭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작가님, 이제 그, 퇴직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3, 40년이라는 삶이 일반적으로 더 남아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생의 한 대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시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삶에서 소중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그 다음에 주위에도, 요 근래도 부고 소식을 들었지만, 네. 초등학교 동기가, 자기 죽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건강이고요. 건강이면 뭐 아무도 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데 많은 건 필요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거는 너무 부족하게 살면 피곤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현영 교수님도. 네. 네. 자기가 가장 아쉬운 게 하나 들라고 했는데 네.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없었던 게 가장 살면서 아쉽고 저기 좀 그 여운이 남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갖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소중한 게 아닌가. 작가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 작가님 세대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세대잖아요.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돈을 벌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게 다 가족을 위해서 거예요 실제로 그 삶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으세요?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네. 후회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얘기고 네. 뭔가 했다거나 도전하면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네. 반드시 후회도 따르잖아요 그죠? 후회스러운 것도 많죠 네. 작가님은 약간 그러면 그 가족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내가 이제 돈을 이렇게 벌어줬으니까 됐다라는 그런 가장이셨어요? 아니면은 뭐 그 외적으로도 뭐 살갑게 뭐 가족들과 관계를 잘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게 이제 네. 네 가지 후에 네 가지 사소를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지만 네. 좀 저기 제 고향이 경상도라서 그런지 네. 뭐 똑똑하고 지금도 네. 안 바뀌었지만 저기 좀 재미없고 인기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우리 세대가 다는 아니지만 반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닌 사람들도 좀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냥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직장생활 하고 돈 벌어주고 밥을 주고 생활비 네. 주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표지향적이고 성장 추구형이라서 재테크도 그렇고 네. 참 뭐라고 하나, 희생하자. 예. 미래를 위해서, 예. 현재를 위해서. 그쵸. 그런 주의였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선쯤 돼가지고는 좀 타협적으로, 현재도 중요하고, 현재도 그 누리고 즐기면서 가야 되는 거, 가야 됐었는데, 네. 그 타이밍이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좀 늦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봐요.